이글리쉬 펀치입니다. 펀치가 드디어 차를 뽑았습니다, 친구들. 이건 펀치가 산 게 아니죠. 우리 부키즈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절대 이 차를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주세요. BMW? 벤츠? Nope. 펀치의 첫 번째 자동차 친구들한테 보여주러 주차장으로 가보시죠. 자, 우리 부키들한테 제 차를 보여드리려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저기 제 차가 보이네요. 아, 멀리서 봐도 늠름한 저 차가 보입니다. 소개합니다. 저의 첫 번째 자동차 바로 디스페이터 그리고 배도우 페이머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오늘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바이트 철칸은 디스페이터와 섀도우 베이스 베이모스 섀도우 베이모스 섀도우 베이모스 디스페이터 디스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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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섀도우 베이모스 섀도우 베이모스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서세인의 초이카 바로 섀도우 베이모스 그리고 어둠의 지배자 디스페이터 바이터는 제시킴. 제스킴 영어 완전 잘할 것 같은데. 제스킴. 제스킴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출생해서 바이트 초이카 그랑프리에 출전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2주간 억지. 섀도우 베이모스와 디스페이터 둘 다 이 세상 모든 바이터들을 짓밟고 정상에 서는 건 누구인? 다크 솔저스. 다크 솔저스. 초이카 레이스를 지배하는 최강의 존재는 누구인가? 다크 솔저스. 다크 솔저스. 우리가 누군가? 다크 솔저스. 자, 이 디스페이터 박스를 보시면 팔콘 매그넘이라고 써있어요. 처음에 이 팔콘 매그넘 도대체 무엇인가? 자, 뭐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이 안에 다 써있어. 어디 뭐 딴 데 인터넷 보지 말고 그냥 요거 보시면 됩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사용설명서. 그래서 팔콘 매그넘이 뭐냐 했더니 요 녀석 모터 들어가고 바퀴 끼우고 가장 중요한 차체 부분이죠. 이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레임의 이름이 팔콘 매그넘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팔콘 매그넘을 사용하는 초이카끼리는 제품 간의 바디 세트가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립 시 필요한 공구, 니퍼, 핀셋, 플러스 드라이버, 커터칼. 펀치가 봤을 때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사실 이 플러스 드라이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 동선으로 조립 가능하다는 거 만들어볼까요? 바이터라면 가방에 이런 드라이버 하나씩은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건전지를 갈아 끼워야 하니까요. 뭐 니퍼가 없어도 이렇게 손쉽게 뚝뚝 잘 떨어집니다. 자, 이제 바이트로 끼워볼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은 섀도우 베이모스. 됐다! 섀도우 베이모스까지 완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입니다! 갑자기 왜 언박싱 하냐고요? 사람이 일관성이 없어? 펀치맘이니까요! 요요요요요요 왔어! 펀치입니다! 부키! 하나, 둘, 셋, 넷! 오늘의 바이트 초이카는 바로 디스페이터와 영롱하다 영롱해 정말 섀도우 베이모스! 무짱! 디스페이터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오지는 반면에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섀도우 베이모스도 관지가 콸콸콸. 겨우 두 놈 다 파워타입이래요. 머님 힘이 납니다요. 저기요, 힘이 세면 뭐가 좋죠? 상대방 크래싱했을 때 쾌감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분포하여 정신이 번쩍 온몸이 짜릿 끝내줘요. 펀치는 크래싱 중독. 그래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무식하게 파워만 좋으면 안정성이 떨어지죠. 잠깐 난 파워도 좋고 코너링에도 강한데? 펀치는 랩도 잘하는데 얼굴은 잘생겼. 예, 다 가졌네 다 가졌어.